네, 글로벌 뷰의 김예슬입니다.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요 산유국들이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 감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이 미국 정부의 만류에도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건데요. 이 경기 침체 탓에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인 겁니다. 다만 이로 인해서 배럴당 $80대에서 안정화하나 했던 이 유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게 되는데요.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산이기도 합니다.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에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의 최대 규모입니다. 이로써 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4,185만 배럴로 감소하게 됩니다.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. WTI 가격은 장중 배럴당 $88.42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. 이 월가에서는 역대급 감산 조치로 $100를 다시 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시면요. 일본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 9천억 엔, 우리 돈으로는 9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 배터리 제자가 필수적인 광물 자원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정 점유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요. 이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과거에는 배터리 산업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국가의 대규모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과 중국 업체에 뒤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. 또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의 중점 항목으로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기반 강화를 꼽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. 이 배터리 산업 지원의 자금은 일본 내 공장 건설, 신기술 연구 개발, 그리고 원자재 확보 등의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 배터리 산업 지원의 대규모 투자를 밝힌 일본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. 이 번스타인이 에어비앤비가 5년 내에 서방에서 가장 큰 여행 플랫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. 현재 주가보다 30%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데요. 이 번스타인은 에어비앤비가 호텔과 체험, 장기 숙박 시장에서 성장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데다가 수익성까지도 탁월하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. 특히 브랜드 선호도, 그리고 독특한 제품군, 그리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다 갖춘 여행 업체라고 말을 했는데요. 이제 이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3분기에는 에어비앤비의 숙박 일수가 1억을 초과해서 월가의 예상치보다 5% 이상 앞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익스피디아나 부킹닷컴을 제치고 온라인 여행사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여행 플랫폼이 될 거고 또 외형에서도 2027년까지 서방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 플랫폼이 될 거라는 주장인 건데요. 이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올해 33%가 하락을 했습니다. 이 여행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대한 의견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시면요. 미국의 자국 내 생산 장려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이 애플이 미국 내 납품 업체들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.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80개의 납품 업체 중에서 48개의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걸로 현재 나타났는데요. 1년 전에 25개에서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. 특히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0개 미만에서 30개 이상으로 또 늘어났는데요. 여전히 중국에 공장을 둔 업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이 애플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생산에 미친 여파와 또 지정학적 긴장으로 중국의 의존도를 현재 줄이고 있는데요. 애플은 이미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을 늘리길 원한다는 입장을 냈고요. 또 베트남과 인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. 지난주에는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14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요. 또 간밤 나온 뉴스에서는 에어팟과 이 비츠 헤드폰도 인도에 생산하도록 애플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. 이 관련 뉴스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.